아 이제 아, 올라오셨군요. 아, 엄청 막히죠. 아 여기 좀 밀리네. 배도 밀리고 여기 가게도 밀리고. 아 어디 줄 서 계신 거예요 지금? 더 네. 죽겠는데 아주. 그죠? 우와! 우와! 메뉴 보면 오,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? 야, 웹폰 보시고. 오, 여기도 웹폰들이네. 전 세계 언론에서 조명을 했다. 팟타이. 팟타이. 팟타이라면 뭐 믿고 가는 거죠. 여기 현지인이세요? 아니요. 아, 그러세요? 한국말로 부르는 거. 팟타이는 저쪽에서 딴 데서 많이 먹었는데 네.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가지고. 아, 오렌지 주스 먹으러 오셨구나. 네. 오렌지 주스 먹으러 오셨어? 오렌지 주스를 팔아요, 가게에서. 이해가 안 되네, 오렌지 주스. 사람들 오렌지 주스 팔죠. 아, 이 집은 갈아서 준다니까요. 생으로. 아,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주스만 먹기 위해 여기 오신 거래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주식처럼 되는구나. 어머. 오늘 저기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가격대가 1,000원에서 1,500원에 팔고. 원액 뭐 주스 짜서 파는 데 많잖아. 뭔가 맛있지 않을까요? 아니 적어도 딱 잘라놨더라고요. 어떡해. 아니 아까도 수상시장 짜증 나오는데요. 아, 나오는 거 봐라 이거. 아. 아 문 좀 열어놓지. 에어컨 바람이 좀 나오게. 빨리 열어라 그래. 아 빨리. 더 죽겠어 빨리 열어라 그래. 열어라 그래. 빨리 안 열어? 아, 몇 시간 세우는 거야, 지금. 근데 이거 촬영팀들이 불안했을 것 같으니까. 야, 들어가서 너 얘기 좀 해라. 너무 힘들었나 봐, 더우니까. 습하면서 더웠나 봐. 주유에 마자를 안 팔아요? 팔아요. 아니, 갈 때마다 많이 팔아요. 아, 그... 아니, 그렇죠. 아, 그... 어떡해. 더우니까. 너무 좋다. 사람이 참 안 좋네. 어, 밖에 한 시간 기다렸네. 야. 아니, 그분들하고 합석 같이 하지, 그러셨어요. 그 분은 뒤에 있어요. 아, 오케이. 아, 팟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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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주스. 앤드. 오렌지 주스. 아, 나도 그쪽 가면 오렌지 주스. 오케이. 땡큐. 120바트. 진짜요? 120바트. 120바트. 아유, 싸. 수상 그 시장 내가 160바트 먹었는데. 여기가 더 싸요? 팟타이. 여기가 더 비싸. 120시장이 더 비싸. 바가지, 바가지. 관광지니까. 맞았네, 이거. 맞았어요. 호두, 이래. 오케이. 이게 뭐야? Side dish for. 아, side soup. This is banana. 아, 아, 어, 아 바나나 뭐지? 껍데기. 여기 좀 잠깐. 바나나 껍데기. 뭔가 가만 꽃. 아, 이때. 바나나. 어, 감탄. 아, 잠시 그 실패 그지. 아, 바나나. 아, 바나나. 아, 이 맛없어. 아우 쇼! 아우 라임을 주세요 주세요! 라임을 왜 이렇게 어떡해. 아 당황했어. 귀여워. 아 오렌지 주스. 아 근데 주스가 뭔데 이걸 따로 주스 오셔. 아 저걸 이제. 이야. 어때요? 되게 맛있는구나. 아 이게 맛있어요? 오. 아니 오렌지 주스가 다 오렌지 주스. 아니 달라요. 예상되는 맛인데, 그죠? 뭐가 뭐가 어떻게 달라요? 어 정말 맛있어 오렌지 주스. 다르게 달라. 어 이거 정말 맛있어서 먹겠지? 어 오렌지 주스만 진짜 맛있네. 카라이크라. 165. 165. This one. 120.
그럼 태국 가서 드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맛있었던 게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제일 잘 나와요. 오렌지 주스. 제일 비싸. 그냥 고리날 갈았구나. 아, 맛있겠어. 아, 이게 짜라 보네. 그게 과즙이 보이네. 자육이. 테이블마다 보세요. 타이밍이 있어요. 다 있어요. 이거 먹으러 가요. 오렌지 주스 많이 갈아서 주스 맛집. 주스 궁금하다. 근데 음식 가격이 똑같잖아요. 아, 이거 참 좋아. 이거 타냐? 오, 오 맛있겠다. 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. 아 이제 나왔네. 강추합니다. Hello, hello everybody, yo, Daft to Daft. 강추. 정말 태국가 진짜 좋으세요. 저희 집 파타이. 쟤네 좋다, 쟤네 좋다. 저게요, 삶은 술을 볶아요. 와. 우와. 아 이걸 말아요? 계란을 묶어주는 거네. 어 맛있겠다. 와 뭐야 이거?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같은 거. 그렇죠. 이거 다이어트 좋겠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새우 두 마리. 되게 큰 달걀 같네. 야, 이거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전부다가 계란,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, 쌀국수, 계란으로 싸가지고 쌀국수, 색깔은 비빔면 같아, 쫄깃한가 보다. 와, 네, 쫄면 같은 느낌인 것 같아. 펜스토랑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은 외국 음식 중에서, 어, 설마 최고 맛있어. 그 정도라고요? 새 손가락 안에 들어가. 오, 쫄깃쫄깃. 쫄깃쫄깃. 진짜 맛있지. 근데 맛있어. 근데 되게. 아우, 저거 봐요. 쫄면 같지 않아요? 쫄면 같지. 되게 쫄깃하다. 쫄면인데. 쌀국수 말이 되냐? 그 태국 특유의 향도 있어요. 아유, 맛있는데. 맛이 아주 땡겨, 땡겨. 아우 이 면이 진짜 이 기술이다. 아, 무슨 맛인지 예상이 돼요. 그죠? 어떤 맛일 것 같아요? 달달하면서 예, 예.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한 그 맛? 예. 안에 땅콩도. 어 맞아 맞아. 어 있어. 네. 달달한 쌀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달달한 쌀국수. 와 가고 싶다. 아 오늘 진짜 제대로 먹은 게 없었는데. 아, 제대로 안 먹었어요. 진짜. 오늘 한 끼 완전 다 없애버렸어요. 이게. 와. 네, 역대 감사합니다. 가장 극찬이시네요. 먹기 전에는 이 맛을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땀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났어요. 아,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뭔 짓이야. 그러나 딱 먹는 순간 아 10시간 기다릴만 하다. 왜 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가? 에?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괜히 줄 서는 집이 괜히 줄 서는 게 아니니까 사람 많은 집을 가야 된다니까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